자, 안녕하세요. 계속 지금 몇 주째 음향을 들어보고 있는 중이죠. 앞으로도 조금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그 음향을 좀 들어볼까요?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냥 음향을 감상하는 시간이다. 뭔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부담감 좀 떨쳐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소리를 감상하는 정도로만 시간을 좀 보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일렉트로닉 사이파이 여기까지 들었고요. 에어크래프트 모던 음향입니다. Caution, caution. Manual, fuel, manual, fuel. 뭐 요런 이제 사운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인테리어라는 음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크래프트를 조종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의 이제 내부의 그런 사운드인 것 같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네,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주 작은 소리부터 이렇게. 네. 네, 비행 물체들이 날아다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 어쨌든 무언가가 가상의 물체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소리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녹음이 되어 있어요. 아주 고품질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무전 소리들. 그 다음에 에어크래프트 히스토리컬이라는 챕터예요. 요거는 이제 좀 과거에 있던 에어크래프트들 소리겠죠? 네, 비치크래프트, 택시 스로틀 어웨이. 그다음에 스타트 아이들 로우, 아이들 공회전 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도 있고, 네, 또뭐 이런 소리들. 자, 들어보시면은 같은 에어크래프트더라도 제트 엔진 같은 걸 달고 있는 거랑 이런 프로펠러를 달고 있는 소리들이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이런 소리. 자, 멀리서 옵니다. 네, 지나가고요. 네. 그 다음에 밀리터리 모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밀리터리, 그러니까 군인들, 군과 관련된 그런 사운드들. 물론 이제 이렇게 총과 관련된 소리들이 제일 많겠죠, 그죠? 네. 근대의 밀리터리 사운드.
네, 피스톨 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들었던 이 소리는. 네, 그러니까 권총이 뭔가 이렇게 안에 막혀서 제대로 발사가 안 되는 그런 소리. 네, 오토매틱 자동 소총 9mm. 장전하는 소리죠, 그죠? 네, 샷 소리. 22mm 콜트 파이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그넘 싱글 샷 리볼버. 네, 총 옆에서 날 수 있는 각종 소리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양하게 떨어지는 뭐 드롭되는 소리들. 네, 여러 가지 움직이는 소리, 잠전하는 소리, 그 다음에 드라이 파이어라고 해서 네, 그냥 안에 탄약 없이 총 쏘는. 이런 소리들입니다.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으니까 볼륨을 살짝 높여볼게요. 네. 네, AK-47 네, 자동소총 소리입니다. 이런 대포 소리도 있고요. 네, 크레모어 소리입니다. 케빈, M1 케빈 라이플의 움직임. 그 다음에 M16 자동 발사, M60 네, 자동 소총, 방금 소리는 탱크에 있는 머신건 소리예요. 네, 기관총 소리. 네, 이런 소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밀리터리 히스토리컬이 또 있네요. 요거는 이제 좀 역사 속에 있는 군 관련된 소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화살 이라든지 이제 구식 무기들의 소리가 많겠죠. 자, 에로스 워시. 화살이 이렇게 휙 날아가는 소리. 휙 날아간다라는 걸 왜 수시라고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다음에 몸에 꽂히는 소리. into body. impact. 네, 주먹질하면서 싸운다고요. 네. 그런 장면의 소리들. 바디 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이 어딘가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그죠? 펀치, 브레이크, 네, 이제 부서지는 소리. 네, 줄이 이렇게 막 휙휙 하는 소리입니다.
도리도 있고요. 네. 몸이 부딪히고 몸이 다치고 네, 하는 그런 소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죠. 네, 아주 옛날 네, 드럼 밴드의 소리입니다. 군악대겠죠? 네. 그 다음에 홀스 갤러프 말이 이렇게 달리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각종 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칼이 네. 나무에 이렇게 박히는 소리부터 옛날 구식 그 대포 소리들 네. 거의 불꽃놀이 수준에 가까운 네. 이런 흥미로운 소리들이 되게 많죠, 그죠? 네. 네, 화살들이 전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소리들입니다. 네, 말 소리와 함께 이제 군인들이 마칭, 그러니까 이제 행군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칼싸움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나무와 부딪히는 소리. 네, sword impact. 네, 다양하게 이것도 장면별로 다 있습니다. 네, swish. 칼이 내는 swish 소리. 네, 어디엔가 이렇게 박히는 소리. 이게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임팩트를 가하더라도 임팩트 가하는 곳의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다르겠습니다. 그죠? 예.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 흙인지 돌인지 뭐 철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사뭇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건 나무랑 뭐 유리 조각 같은 게 같이 들어있는 그런 임팩트 소리입니다. 그죠? 네. 요건 또 좀 다르고요. 네, 이건 물기가 좀 있는 그런 흙이랑 그런 쪽에 이렇게 임팩트가 가해지는 소리네요. 네. 네, 이런 소리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하우스홀드 사운드. 요거 위에도 하우스홀드 한번 있었죠, 그죠? 네. 하우스홀드 사운드 또 추가로 좀 더 있는 소리들입니다. 에어컨디셔너, 에어컨 소리네요. 우리가 찾으려면 참 없는데 이런 소리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에어컨디션 소리. 그 다음에 에어컨디션 버튼. 네, 그 다음에 알람. 네, 시계 알람, 아날로그. 그 다음에 이건 디지털. 이런 알람 소리가 있나요? 네. 네. 기계 물체의 어떤 응답 같은 거, 움직임. 이거는 이제 자동응답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Answering machine. 네. 자동응답기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인 것 같네요. 네, 테이프가 움직이는 그런 소리고요. 자, 이거는 카세트 플레이어. 여러분들은 뭐 거의 본 적이 많이 없겠지만 네, 카세트
로 이렇게 재생하는 감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베스룸 드로워. 네, 이거는 물 빠지는 소리입니다. 그죠? 네. 목욕탕에서 물 빠지는 소리. 네, 블렌더예요. 네, 믹서기겠죠. 그죠? 우리는 믹서기라고 하는데, 네, 블렌더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 보일러. 아, 브로일러. 네. 브로일러 도어 오픈 클로즈 소리입니다. 캐비넷 도어 클로즈. 네, 카푸치노 메이커 소리입니다. 네, 틱톡 틱톡 하는 네, 시계 소리. 그다음에 커피 그라인더. 네, 커피 그라인딩. 이건 이제 전동 그라인더네요. 커피 내릴 때 이렇게 나는 소리. 네, 이런 네, 접시들의 소리. 쭉 넘어가서 도어벨, 도어 버저, 네, 노크. 드라이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국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이건 우리 이제 헤어 드라이어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요거는 이제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캔을 따는 기계. 요즘은 이렇게 원터치로 캔을 따지만 옛날에는 캔을 따야만 했거든요. 네, 그런 따는 기계 소리. 네. 파이어플레이스 소리. 푸드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저. 이건 이제 냉장고겠죠? 네. 도어 오픈 클로즈. 네, 그런 소리입니다. 프리저, 그러니까 냉장고가 보통 이렇게 윙 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 아이스 큐브 메이커. 네. 요거는 이제 얼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 프론트 도어 오픈 클로즈 소리. 네, 게리지를 네, 여는 소리. 보통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도 게리지가 있죠. 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경우에 게리지에는 따로 이제 이렇게 도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건 이제 가스 히터 소리, 가스 오븐 소리, 그 다음에 가스 스토브, 그릴 소리, 헤어드라이어 따로 있네요, 여기. 핸드워시, 네, 손 씻는 소리. 네, 아주 다양한 집 안에서 날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서.
가전기기가 참 많죠, 종류가, 그죠? 각 가전기기마다 고유의 또 독특한 그런 소리들이 있는 것 같고요. 메일박스를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소리. 우리나라에는 메일박스가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메디슨 캐비넷, 약장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웨이브 버튼 누르고, 네, 이건 전자레인지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건 또 그 외에 문 여닫고 하는 소리들, 이거는 이제 라디오를, 네, 전파를 옮기는 소리. 여러분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식으로 요즘은 이제 주파수가 다 맞춰져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굳이 들을 일이 별로 없죠, 그죠? 참 추억의 소리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면서 맞추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다 나곤 했습니다. 네, 이건 냉장고에 네, 잡음들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샤워하는 소리. 샤워기에서 물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샤워장에 네, 도어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네. 자, 이 소리는 이제 잔디의 스프링클러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죠?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한 그런 스프링클러 소리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문화랑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화장실의 플러싱 소리. 네, 물 내리는 소리죠. 네. 네, 요거는 이제 휴지, 쓰레기를 요렇게 압축시키는 장치예요. 네. 트래쉬 컴팩터. 네, 요런 소리. 자, 요거는 바큐움 클리너라고 되어 있죠? 진공 청소기입니다. 자, 요거는 워싱 머신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세탁기 소리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시절에 월풀이나 이런 옛날 미국식 그런 이제 워싱머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음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슨, 이제 뭐 의학과 관련된 소리나 하이테크, 사이언스와 관련된 그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소리. 네, AC 바이브레이터라고 그러네요. 앰뷸런스 소리도 있어요. 네, 이런 소리.
여러 가지 비프 소리, 네. 알람 소리들, 컴퓨터의 소리들, 디지털 비프, 그 다음에 블러드 아날라이저. 네, 이게 혈액 분석기라는 뜻인데. 네, 되게 신기한 소리네요. 네. 네, 액체가 이렇게 끓는 소리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레인 스퀴시라고 되어 있는 거 좀 놀라운데요. 뇌를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네, 뭐 어쨌든 이런 이름의 네, 장치. 덴티스트 드릴, 이거는 이제 치과에서 사용하는 드릴입니다. 네. 아시죠 여러분 이 소리. 치과에 가면 나는 소리. 네. 정말 듣기 싫은 소리예요. 덴티스트 스핏 바큐움. 네. 네. 이게 이제 진공으로 이렇게 흡입기죠, 그죠? 네. 석션 하는 소리. 나, 아, 네, 이런 소리. Caution. Warning. 네, 뭐 이런 소리. Overload.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경고음들. Caution. Warning. Overload. 네, 디지털 보이스들입니다. 네, 전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스파크 소리, 아크 소리. 네. 네, 뭐 찌찌거리는 이런 버스트 소리들. 그 다음에 모터 리프트, 네, 모터로 이렇게 네, 올리고 내리고 하는 소리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것도 각종 소리들이 있습니다. 네, 가스 릴리즈 소리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하트비트, 심장 소리겠죠? 네. 네, 이렇게 심장 고동, 박동 소리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네, 요런 거 이제 보통 할 때 그 우리가 이렇게 사람 심장 뛰는 거를 바로 소리 들려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계에 나타나는 그 심장의 박동 소리로 표시해 주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요거는 이제 헬륨 탱크, 헬륨이 들어있는 탱크를 네, 릴리즈하는 소리입니다. 네, 이건 이제 병원에 있는 커튼을 여닫는 소리네요. 네. Paging Dr. Bender. Paging Dr. Bender, please. 아, 호출하는 겁니다. 네. 병원에서 이렇게 네, 닥터들을 호출할 때 나는 소리. 자, 잉크젯 프린터 소리예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랩탑 키보드, 네, 키보드 소리도 있네요. 네, 컴퓨터와 관련된 소리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소리도 있어요.
구형 맥인 것 같아요. 맥 키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맥킨토시 컴퓨터의 구형 옛날 네, 키보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모니터 온, 오프 소리. 옛날에는 전화 모뎀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연결을 했거든요.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소 탱크. 네, 산소 탱크를 릴리즈하는 소리. 이렇게 닫는 소리. PC 키보드 소리. PC 부팅. 자, 석션 소리예요. 테슬라 코일 소리도 나네요. 자, 레이저 신디사이저 소리. 다음에 엑스레이 머신도 있네요. 네, 이런 소리가 나죠. 네. 자, 인더스트리얼 이퀴프먼트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공장이나 이런 이제 공업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를 갖다가 또 모아 놓은 거야. 불도저 소리. 여기 불도저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시동을 걸고 아이들 카고 엘리베이터의 소리. 그 다음에 통합적으로 이제 컨스트럭션 뭔가 공사를 할 때 나는 백그라운드 소리들을 모아놓은 공사 현장의 소리입니다, 그죠? 네. 이런 건 이제 앰비언스겠죠? 네.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는 사실 어떤 한 소리로 규정짓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이렇게 일렬로 쭉 지나가면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크레인 소리입니다. 크레인 드릴이에요. 크레인에서 워킹하는 내부의 소리. 그 다음에 팩토리 백그라운드 소리. 이제 어떤 공장의 네. 소리입니다. 팜 스와더. 개비지 트럭 백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비지 트럭. 그다음에 가스 엔진 스타트.
파워 제너레이터, 아주 큰 파워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파워 제너레이터는 이제 발전기라는 뜻이에요. 발전기의 소리. 네, 고압으로 만들어진 에어 호스 소리. 물론 이 소리를 녹음을 했다고 이름이 이렇게 지어져 있지만 우리가 사운드 디자인 할 때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비슷한 소리나 아니면은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물체의 소리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소리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이런 소리들. 자, 햄머, 네, 잭 햄머 소리. 네, 트럭 소리. 네, 기계적인 그런 호이스트를 호이스트 소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있네요. 네, 자동화돼서 로보틱이라고 돼 있죠. 로보틱 어셈블리 라인 이렇게 돼 있고요. 디젤 엔진, 조그만한 디젤 엔진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증기 펌프. 거기에 이제 터빈 소리도 있어요. 워터휠 소리예요. 워터휠. 뭘까요? 물레방아죠, 그죠? 수차. 네, 이건 우드 쉐이퍼. 나무 이렇게 자르는 소리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몇 가지 챕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안녕. 좀 재미없나요? 재미없을 거예요.